제일 큰 싸움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술과의 전쟁인데 요거는 전쟁은 아닌데요. 요거는 요새 유난히 많아졌어요. 타투, 문신. 아, 문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심지어 타투를 하는데 예? 십자가 모양의 타투도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얼굴 예, 그림. 제 주변에는 있고. 요즘 말씀을 쏘는. 예전에는 좀 무서운 분들 예. 그리고 그런 걸 그리고 나면 예. 아, 저 친구는 어떤 낙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바른 친구라 생각했는데도 봤더니 이게 뭐 어떤 타투나 문신한 친구들이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네. 제일 웃겼던 거는 건달 네 명이 야 네. 우리가 한몸이 되자 그래갖고 네. 호랑이를 머리부터 몸통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호랑이까지 했는데 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갔대요. 어머, 그렇게 모았더니 개가 됐다고 호랑이가 개가 호랑이가 쪼그라들어서 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문신이라는 게 웃기는 얘기들도 워낙 많고 예, 근데 문신이 요새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 패션이 그런 패션이에요. 패션이고 심지어 눈썹 문신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뭐 문신이라고 하면 전사님들 아주 많이 네. 하시는데? 눈썹 문신은 이제 눈썹이 없으니까 하니까 그건 괜찮아라고 이제 네. 갖다 붙이죠. 어쨌든 문신이잖아요. 예, 어쨌든 문신인데 네. 그렇다면 몸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떨 때 보면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은 좀 뭐 네. 무서운 거. 뭐 그런 저는 너무 크게 그려진 문신들을 보면 보통 용 같은 거 많이 그리죠. 네, 용 많이 맞아요. 그리죠. 호랑이 뭐 이런 거. 예, 호랑이, 용. 예. 지금 너무 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보통 뭐 여기에 조그맣게 십자가 모양이나 와, 여기 문구를 새긴다거나 뭐 네, 아주 조그맣게 패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껌 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판박이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정도 참 아줌마네요. 참 오래되셨어요. 아, 그럼 예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건 괜찮은데 몸에다 요새는 지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패션으로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몸에다 새기는 건 전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사실 문신이나 타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네. 시작부터가. 네. 근데 지금 미국 성인 남자 7명 중 한 명이 문신이나 타투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레위기에 문신을 하는 거, 낙인을 찍는 거, 네.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네. 근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네. 지금은 그 문신이나 타투가 하나의 문화가 돼 있는데 근데 말씀은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문신은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문신을 한 자체보다 이걸 왜 했느냐. 왜 이 했느냐? 마음의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무언가 나의 과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종현 선교사 우리 다음 세움에 여러 번 나왔던 서종현 예? 선교사가 몸에 문신이 있잖아요. 아. 그 친구가 예전에 이제 안 좋은 데도 갔다 오고 예, 이런 것도 예, 하면서 예. 문신이 있고 이 예. 친구는 한여름 집회도 긴팔을 입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예, 동생한테 예. 종현아 진짜 문신은 너가 볼 때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사회적인 어려움이 온대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신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저 회심을 하고 또 돌아오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한계. 그래서 문신은 하는 것도 힘들고 지우는 건 더 어렵고. 더 힘들죠. 그래서 그거 뭐 어떤 배우도 문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역을 맡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 친구 중에서도 문신이 있다 보니까 배역의 어려움도 있고 예. 삶의 많은 문제. 또 서종현 선교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긴팔을 입고 그렇죠, 설교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이 힘들 있다. 수 있으니 나 같으면 막는다. 또 신앙적으로도 처음 새길 때 무언가에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신념 그런 게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다만 이미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 친구들이 많은데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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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아야 된다. 아까 맞아요. 말했듯이 머리가 잘릴 수 있는 문화가 된 것처럼 네. 지금 다음 세대들은 하게 되다 보면은 그냥 문화처럼 흘러가서 한 거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다만 권할 때 그냥 넣는 문신이 아니라 일회용 문신이 요새 나왔어요. 네. 아까 우리 껌딱지처럼 네. 요즘 그게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고 네. 지울 수 있는 거로 가는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 정답이. 아닐까. 저희 애들은 네. 제가 무서운가 봐요.
많이 무섭죠. 네, 많이 무서운가 봐요. 많이 무섭죠. 엄마 문신 안 돼. 네, 끝이에요. 발바닥이 한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몸에다가 정말 내가 거룩한 성전에 네가 낙서하면 그게 평생이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네 몸을 좀 잘 지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 이성민 집사님 아들, 딸들은 진짜 착하다. 우리 집 착해. 애가 문제야. 안 착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의 권위가 생길 때까지 어릴 때부터 오래된 교육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애들 안 착해요. 안 착해요. 네. 엄마만 착하지. 착해요. 아. 어릴 때부터 근데 뭐 지성민 선생님이 자녀들한테 했던 거 보면 대학 가서의 교육 원리라든지 네. 성경을 읽어주고 키웠던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에 그 말의 권위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도 다른 쪽으로 많이 공감을 가는 게 이미 한 사람들 그렇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죠. 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 아이만 잘 챙기고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맞아, 되게 맞아. 관대하거든요. 그거 이미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저희는 남의 자식들한테 대해서 너무 말들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하고 와서 내가 욕먹을까 봐 늘 어른들이 그렇지. 불안해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고민을 목사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 문신 자체는 동기의 문제를 반드시 물어봐줘. 그리고 이미 한 친구들에게는 정죄하지 말고 긍휼과 사랑으로 봐주고 다만 이 친구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애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 친구들은 그게 죄책감에 안 잡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뭐 요새 워낙 문신들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몸 전체에다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서정현 선교사가 저희한테 네. 연락했어요. 형님 다음에 저를 그냥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예. 문신한 친구도 이렇게 달라질 그렇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맞아. 거기다가 이 친구는 예.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의 간증이 그 친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